웬만한 개그맨보다 네. 유행어가 더 많아요. 제가요? 진짜 많아요. 유행어 부탁해. 부탁해요 말고? 부탁해요 말고. 광고 말이지, 광고. 네. 광고 카피가. 아, 이거 뭐잖아, 이거. 아, 이거. 네, 그런 것 때문에. 예. 바로 추하이 좀 문 좀 한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한번 해주면 안 돼, 추하이? 너무 어렵지 않지. 강민경 씨, 강민경 씨 밖에 있어봐. 강민경 씨, 강민경 씨 밖에 있고. 강민경 씨 밖에 있고. 강민경 씨 밖에 있고. 이게 옆으로 열려야 되는데. 강민경 씨야. 강민경 씨 문을 닫으면 돼. 어떻게 하는 거야? 문을 닫으면. 자, 왔다. 열렸다. 왔다. 열렸다. 좌. 어, 보고 어. 문을 닫아야 돼. 어, 감동적인 표정. 어. 그럼 당신이 닫아. 어. 자, 엄격 근엄 진지한 회장 역할만 하다가 이제 바닷바람 맞으며 온갖 풍파를 겪고 있는 배우 유튜브까지 시작해서 개국생하고 있는 유튜브 신생아 이동광. 네. 정말 65세 이상부터는. 예. 예. 자, 네. 어, 이덕화입니다. 어디야? 아, 어, 여기인가? 저희가 다 따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섭섭해요, 김구라 씨. 네네. 아니, 10년이 됐다는데 이제 불러주십니까? 얼마나 한도 안 돼. 그러니까요, 뭐. 너무 섭섭했어요. 예. 아, 아니, 그 저기, 사실 그 이제 장수의 조건 중에 솟아올라간 그 눈썹. 아, 정말. 예. 아, 예. 예. 장수의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예. 저한테 남은 털이라고 이거 하나 있어요. 좀 지켜주세요. 거기라도 풍성하네요. 아, 아주 풍성해. 인사 부탁해요. 네. 인사 늦었네. 10년 만에 이 무대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어, 목소리가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네. 네. 출연이 이덕화 씨의 출연 확답을 술김에 술김에 확 줬다고요. 웬만한 결정은 술김에 다 하시네. 거의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예. 엘라스 고마워요. 불러줘서 고맙고 특히 내 1인 방송으로 나오게 돼서 더 영광이고. 아, 네. 저 아직 좀 초보자가 돼서 잘 모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나 우리하고 어떤 갭이 있나 뭐 이런 걸 좀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과감하게 시작을 했는데 아직 좀 미숙합니다. 네네. 오늘 좀 많이 배워주세요. 덕화TV죠 그러니까. 덕화TV. 제목은 근사하잖아. 덕화TV. 좋아. 덕화TV입니다. 예. 자, 이덕화 씨가 도시업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네. 진짜 어부를 알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참나 네. 속상해. 네네네. 이거 배우가 어디 가서 아 요즘 뭐 드라마 잘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뭐 어디 가면 낚시 프로 잘 보고 있다 소리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또 아니, 그 좀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며칠 나가세요? 그 도시어부는 녹화를 나갑시다. 격주로 2박 3일. 2박 3일. 2박 3일. 괜찮다. 고기 많이 잡는구나. 나쁘지 않아. 그 고기 잘 안 잡혀 자기야. 나 그 고기 못 잡는 걸로 찍혀.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그렇잖아요. 제가. 어. 잘 안 잡히더라. 근데 그 유시민 작가님이 저기 낚시 좋아하시거든요. 낚시 예, 좋아하시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이제 이덕화 씨는 낚시 솜씨가 명성에 비해서는 아니 부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야. 진역하신 분들은 있죠. 이게 네. 낚시하기는 60년을 했어요 제가. 제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제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수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수덕. 네. 아. 손에 덕이 떨어져. 아 그래요? 네. 이게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낚시 자체가 네. 운칠 기삼이에요. 아, 아니 결국은 이제 본인 실력이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거네요. 실력이 떨어지는 건 없어 자기. 아. 내가 다 채비를 해서 뭐 완벽하게 하는데 네. 그 자리 뽑는 운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 거기서부터 수덕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저도 봤는데 고기를 조그마한 것들을 잡으시던데요. 나는 지금 잡으면 뿌띠. 한번 방생 사이즈. 아, 예. 아. 자기 한번 꼭 와. 네네네. 많이 잡게 해줄게. 아니 그 유민상 씨가 저기 근데 지켜보셨잖아요 도시업에서 많이 한번 출연했었어요. 아니 이 말에 좀 동의하시는 거예요? 어, 예, 저 낚시 그치? 처음 해봤습니다. 아, 아, 그래요? 잡았어? 제가 그날 제일 큰 거 잡았을 거예요. 아시스텐시 도움 2만 원. 처음 잡히더라고요. 자리도 중요하고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 예예예. 아니 근데 저기 이덕화 씨가 갑자기 성대모사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제가 그 뭐 개소리 내고 막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기 몇 개 잔재주 부렸더니 아. 선생님 또 하나 보여주시는데 낚시할 때 옆에 지나가는 오리 소리를 냈어요. 그래요? 그래. 아, 왜
이래? 아니, 거기서 하셔도 무슨 뭐. 자발적으로. 예. 아니, 얘들이 오면은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으면 옆으로 지나가요. 네.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렇게 밤을 패고 앉아 있거든. 이게 우리를 비웃듯이 지나가. 갑자기 속상한데. 오리 그 소리가 이렇게 우리가 쑥 지나가면서 쑥 우리를 보고 아하하하하 이러죠. 그러니까 활총 아니야? 오리 소리 아니야? 아니야. 그러고 하는데 꼭 비웃는 것 같아. 고기 왜 저래? 그 뒤로 새총 샀어. 쫓으려고. 아, 하고. 아니, 근데 저기 나온다는 얘기 듣고 그렇게 기뻤다고. 아, 저 너무 일단 신기했어요. 오늘 어쨌든 뭔가 유튜버 특집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좀 유명한 유튜버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연예인 분들 중에. 그래서 아, 그분들 중에 하나겠거니 했는데 이덕화 선생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덕화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세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쳐봤어요, 인터넷에. 아, 봤어요, 방송. 네, 방송을 봤었는데. 덕화 TV.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랑 이렇게 막 이렇게 아내분이랑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게. 첫 키스 장소는? 뭐라고? 첫 키스 장소. 별난 걸 다 물어보고 있네. 그리고 그 부탁해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그 톤 자체가 그냥 이렇게 구전처럼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듣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까 저기서부터 계속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기. 나도 팬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MBC에서 제일 유행했던 토토질 쇼이처. 쇼이처. 그렇죠. 쇼이처. 그리고 여기서 항상 저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본인 머리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때 그 맞아 맞아 맞아. 네, 맞아. 사이다 CF를 또 찍으셔가지고. 아, 이상해. 네, 기억이 납니다. 한번 사보세요. 틀림없이 만족하실 겁니다.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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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이 사람이 앞머리 빠지면 뒷머리 기른다. 네. 그리고 이게 빠지면 이렇게 펴서 널어. 그렇죠, 그죠, 맞아요. 네. 이게 쭉 네, 이렇게. 골다까지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어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갈 길이 별로 없는 거야, 갈 길이. 아, 정말 답답해지더라고. 그때 이제 그 가발을 처음 썼어. 근데 그때는 가발 회사도 없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만드는 데가 없어서 MBC에 사극 수염 네, 만드시는 아주머니들이 만들어준 거. 그걸 썼구나. 그때 그거죠. 그러니까 모자 같이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게 돼서 누가 건들면 돌아가. 아주 조심해. 아주 조심조사.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 그때 옛날 뭐... 축구하다가 헤딩을 딱 하면은. 아, 맞아. 하고 아, 딱 나오면 머리가 이쪽으로 돌아가. 헤딩만 하면 머리가 돌아가 있었다는 거. 그거 사진 찍은 지금 누군지 진짜 좀 한번 보고 싶어. 전국에 다 나갔잖아. 네, 네. 어떻게 이렇게. 그때 그 골은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키퍼가 당황했지. 갑자기 공이 두 개가 되니까. 아, 그래요? 어떤 걸 막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걸 막을까, 저걸 막을까. 툭 떨어졌는데, 어, 뭐야, 이게. 이렇게 떨어졌구나. 네. 아이고, 아, 축구를 잘하세요. 아, 축구 알았잖아, 씨. 아이고, 재밌는 얘기야. 네. 그 머리 그만하자. 아,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아,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먼저. 아, 이제는 사실 지금 부끄러울 게 없어. 요즘, 편안하게 뭐. 축구장 가도 이제 뭐 모자 쓰고, 어다가 그냥 서비스 타임으로 한번 받아주고 가면 이렇게 흔들어주고. 아, 예, 예. 강희미 씨는 가발인데도 왜 흰머리가? 그건 넣은 거지. 이거 일부러 넣은 거지. 그렇지.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다. 여러 가지 머리가 있어. 그 드라마 보고 시작하잖아요. 턱. 대본을 넘겨주는 그분들이 탁 보면서 여기는 이런 머리, 여기 까만 거, 여기는 뭐 젊은 머리, 짧은 머리, 짧은 머리. 그분들이 쫙 해서 맞게, 개체 맞게 한 대여섯 개. 아니 그런 것도 있나요? 옛날 그 이덕화 씨 그 너른 머리가 최고죠. 그런 가발도 있어요? 너른 머리 가발. 혹시 가발이 그렇게 많이 자기 나 오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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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 머리. 전 대통령 머리. 그게 내 머리인 줄 아는 분들이 아니에요? 내 머리가 그렇게는 안 생겼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깎아버리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발을요? 아, 그거 봐. 아,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히네. 그 역할 때문에. 야, 근데 그 저기 그 그나마 없는 머리 깎았을 땐 좀 그거 좀 섭섭하긴 했죠. 그래도 그랬었겠어. 꿈이 평생 그 빠바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결국은 못하고. 아, 너무 길게 했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지금 웬만한 개그맨보다 유행어가 더 많아요. 제가요? 진짜 많아요. 유행어 부탁해요 말고? 부탁해요 말고. 광고 말이지, 광고. 광고 카피가. 아, 이거 X. 아, 이거 X.
네, 그런 맞아. 것 때문에 그래. 아, 추하이 저 문 좀 한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한번 해주시면 안 돼, 추하이? 너무 어렵지 않지. 눈에 추하이. 아니, 강민경 씨, 저 강민경 씨한테 밖에 있어봐. 강민경 씨, 강민경 씨한테 밖에 있고. 아, 강민경 씨 밖에 있고. 강민경 씨 밖에 있고. 근데 이게 옆으로 열려야 되는데. 강민경 씨야. 강민경 씨가 문을 닫으면 돼. 어떻게 하는 거야? 문을 닫으면. 자, 왔다. 열렸다. 왔다. 열렸다. 좌. 어, 보고 어. 문을 닫아야 돼. 감동적인 표정. 그리고 당신이 닫아. 그 옛날에 이게 속옷 광고, 속옷 브랜드 유명한 광고였었어요. 아, 그때 최고였죠. 멋진 남자.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아무튼 그거 한참 저거 했을 때는 태연아 맨날 술집 가서 이것만 하면 거의 외상이야. 거의 그냥 주죠. 한 1년 있다 갖다 줘도 돼. 또 뭐 있었죠? 부탁해요. 이제 저 무슨 저 강장제 선전. 뭐 있어? 사랑과 정렬을 사랑과 정렬을 그대에게. 아니 이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되게. 사랑과 정렬을 그대. 깜짝 놀랐죠. 아이콘이셨어. 제가 아는 게 다 선배님 거라서 지금 너무 놀랐어요. 옛날에 강장제 선전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어요. 아,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뭐. 모발 모발. 아, 야, 해주세요. 아, 이게 다 하시면. 무슨 전화번호 같이. 네. 이로 모발 모발. 이렇게 그 전화번호를 아, 지금도 계속 모델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1년 됐어요. 아, 근데 장민상 같은 경우는 머리숱이 엄청 많아. 저는 머리숱만큼 저는 이마가 오히려 좁아가지고 여기. 아, 굉장히 은색해 보여. 저는 가발 같아. 제가 또? 어, 진짜? 아 진짜 그래? 제가 진짜? 아 진짜 가발? 가발 같아. 돈 벌었다. 근데 가발 같은 머리를 가졌어요. 좋은 겁니까? 아니 머리가 너무 빽빽해가지고 가발 숱이 많아. 저는 머리가 막 밑줄 나더라고. 오히려 밑줄 내려와요 머리가. 밑줄 내려와요. 진짜 깎아야 돼. 저 보세요 면도잖아요. 내려오더라고 머리카락이. 약간 변발을 해. 머리가 쓰러지구나. 예, 내려오더라고. 나이 든 사람들 좀 볼 수 있게 한번 해볼게 자기야. 가발 언박싱은 어떠세요? 가발 언박싱 얘기했다. 씨는 최수종 씨 대신에 하이라 씨에게 이벤트를 해준 적이 있어요. 와 이거를 수종이 형 대신에 어떻게 해주지? 아 이거 특이하네. 걔가 그 친구가 그 와이프한테 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 많은 남성들의 적이야. 네네 그렇죠. 네. 너무 막 그런 아, 너무 걸 하니까 뭐 이벤트 이런 걸 나는 정말 해본 적이 없어. 모래 주고 사는 거니까. 예. 우리 옛날 사람들 다 그렇잖아. 근데 이 친구가 뭐 해외로 촬영을 갔어. 그 전화를 한 거야. 아, 전화 왔어요? 국제 전화로. 예, 예. 형, 자기가 해외 가서 못 하는데 그 와이프가 무슨 연극을 하고 있었어. 아, 예. 그 연극 끝나는 날 날 보고 그 극장에 가서 자기 와이프 그 끝나는 총파티. 예, 예. 아, 진짜 이벤트를? 그래? 알았어, 그 뭐 네. 한번 해줄게. 네. 그거야 뭐 해달라는 거 뭐 어렵겠어. 뭐 그날 갔다 가서 다 했어. 그 공연 끝났길래 아 재수 씨 고생했어요. 뭐 다 하고 음식 차려놓고 뭐 식사들 하시고 뭐 다. 그 편지가 또 하나 주는 거야. 옆에 놈이 오더니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거 형이 쓴 건데 날 보고 좀 읽어봐. 본인 것도 잘 안 하시면서 그렇겠다. 잘 안 하긴 생전 처음 내가 남의 부인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이러니네 읽는 거야. 예, 예. 그 줘봐 임마. 뭐 사랑하는 뭐 이렇게 시작에 이렇게 나오잖아. 뭐 당신 없는 뭐 어쩌고 아무튼 엄청 유치했어. 아니 뭐 이재룡 씨나 이런 분들 시키지 왜 갑자기 내 말을 그 말에 나가서 시켰지? 늙은 놈을 막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데
참. 아니 어쩌면 그런 편지를 쓰니? 진짜 알아 창피해갖고. 아니 그리고 저 자기야 자기야는 언제부터 그렇게? 자기야 자기야. 언니야. 어 자기 어떻게 생각해? 나는 여자한테. 어, 자기야. 어, 어. 절대 자기 소리를 안 해. 어, 어. 근데 어. 이 호칭이 애매한 친구들이 어, 있었잖아. 네. 그런데 형 씨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아니, 하는데. 그렇지 무슨 씨 무슨 씨 하기가 조금 난처하고 그래서 어느 날 누구를 자기야 그러고 부르니까 엄청 편하더라고. 상대방의 반응도 괜찮고. 형님 연배에서 자기야 그러면 젊은 사람 괜찮지요? 아, 그래서 내가 편하네. 괜찮겠다. 자기야 괜찮네. 아까 화장실 이렇게 갔다 쉬는 시간 잠깐 만났어요. 어, 약 먹고 갈게 자기야. 이덕화 씨가 노래를 하십니다. 선택 노래 들어볼까요? 케니 로저스. 역시 많은 가수들 불렀죠. 예. 그렇죠. 크리스토퍼스. 이 노래를 자주 부르시나 봐요? 상가집을 이렇게 가끔 돌아가시면 가서 보잖아. 너무 조용해. 배우 같으면 지가 한 노래가 하나 있다든지 그걸 하나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반복되게 들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확 스치는 거야. 작가 언니가 나보고 이 노래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윤 가수한테 노래 하나 만들어 주라고 그래. 아하. 아하. 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 안 드릴게요. 오케이. 새로 써야지. 그냥 많이 지르시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편안한 느낌으로 덕화 형님 같은 노래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케니 로저스의 For the Good Time. 이덕화 씨의 목소리로. 아우 땀나. 빨리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제 곡 쓸게요. 빨리 줘야 되겠어. 빨리 쓸게요.